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영재 이사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시장 방향성이 가변적일 수 있는 1월은 개별 종목 장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중에서도 바이오 종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최근 시장 상황을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연말 예상보다 낙폭이 깊었던 국내 증시는 새해를마다 수급적 요인이 일부 해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등 돌파구를 아직 찾지는 못한 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해결된 국내 수급적 요인은 지난주에 대주주 요건 관련한 물량 정리가 마무리되었고 배당락 직후 배당놀이 매수세도 매도세로 전환되는 급매물도 소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제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한시적으로 하향 조정됐던 증권사 반대매매 기준이 140%로 복귀하는 것에 대한 매도세가 어제 나왔는데요. 아직 추가적인 물량 출회가 예상된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시장 반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 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또는 내일이면 이러한 물량도 정리가 마무리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수급을 교란할 만한 큰 이벤트가 없어서 단기 급락에 따른 반등 시도가 나와야 하는 자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등 역시 외국인의 확실한 순매수 전환이 없다면 지수 반등폭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해 볼 수 있는 이벤트로는 이번 주 발표되는 각종 고용 관련 지표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고용 상황이 긍정적으로 해석이 된다면 미국의 연준 금리 인상 동료 기대감이 좀 조기에 나올 수 있는 관계로 지수는 추가 반등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주목해야 할 고용 지표는 구인 숫자를 알 수 있는 졸트 보고서, ADP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 그리고 12월 실업률과 평균 인상률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만일 금리 인상을 조기에 종료할 수 있는 기대감이 나올 경우 1월과 3월 금리 인상 폭이 최소화되는 확률이 높아질 것이고 이는 곧 금리 인상으로 주가 하락이 심했던 낙폭과대 성장주들의 반등을 유도하는 이벤트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고용 관련 지표가 예상보다 부정적으로 나타날 경우 지수 반등이 제한적으로 전개될 수 있고 이때에는 실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제약, 바이오 업종의 상대적 강세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 1월에는 제약, 바이오 종목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이벤트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시장에서 1월 효과가 나타날 경우에도 바이오 종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먼저 1월 긍정적인 이벤트는 6일에는 바이오젠이 개발한 알츠하이머 관련 신약 레카네마비 FDA 허가 여부가 결정되고 9일에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개최되는데 먼저 치매 신약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확실하게 치료약이 없었다는 점에서 레카네마비 만약 FDA 승인이 난다면 국내 치매 관련 종목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고 관련한 진단키트 종목의 매출 성장도 기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비대면이 아닌 정상적인 방식으로 관심이 높아지는 중으로 과거 참가만으로 주가가 상승했던 것과는 달리 이제는 컨퍼런스에서 결과가 없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종목 선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실적과 수급, 주가,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종목을 선정하셔야겠습니다. 1월 효과와 관련해 바이오가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이유는 1월 효과의 속성이 부진했던 지난해를 뒤로하고 새해 기대 심리로 인해 주가가 비상적으로 상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받았던 바이오 업종도 반등폭 확대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월은 바이오 업종 매매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시기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달은 바이오 업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관심 종목은 ABL 바이오입니다. ABL 바이오는 2016년 설립해 2018년 코스닥 등록된 기업으로 이중항체 기술을 이용한 바이오 단백질 제조업 신약 개발 및 기술 수출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7년 연속 초청되었습니다. 작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는 글로벌 제약사 사노피사와 10억 6천만 달러, 원화로 1조 3,500억 규모의 기술 수출을 성사시켰는데 이에 작년 실적도 흑자로 전환하였고 올해 역시 미국 임상 1상을 시작으로 단계별 기술료 317억 원을 수령해 흑자 기조를 유지할 것입니다. 또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후에도
1월 19일 개최되는 미국 임상동영학계 소화기암 심포지엄에서 담도암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의 임상 이상 결과 발표도 예정되어 있는데요. 지난해 5월 발표했던 중간 데이터가 긍정적이어서 시장 기대감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급적으로는 최근 1개월간 외국인이 46만 주 누적 순매수 중이고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중기 추세가 우상향 전환 이후 눌림목 구간이 진행되고 있어서 현 시점에서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ABL 바이오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